김연서 B의 1이고요. 파닉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이래? 자, 알파벳 불러주세요. 뭐냐? LAKE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? 선생님이 너 숙제를 B에 1 해와야 되는데 안 해와서 하라고 시켰죠? 그리고 여기서 다른 학생 오빠 수업하는 동안 내가 너 하는 거 봤는데 한 번도 소리 내서 따라서 읽지를 않던데. 어떤 소리 나나요? 얘가 모여서. 현서야. 이렇게 너 띄엄띄엄 뭐 네가 오고 싶을 때 오고 바쁘다고 안 오고 빠지고 뭐 하다가 쉬고 이러면 계속 알파벳 다시 해야 돼. 너 이러고 뭐 쉰다며? 어? 그치? 쉬면 너 알파벳 또 까먹지? 그치? 그러면 또 다시 영어 시작하면 또 알파벳 해야 돼. 어? 또 알파벳 하면 그때 알파벳 하는 게 재밌겠냐? 어? 그럼 넌 점점 영어 하기 싫어져. 계속 맨날 알파벳 하고 있어, 맨날. 어? 모르겠어. 선생님 생각할 때 지금 쉬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. 너 지금 이제 이거, 어? 무슨 소리 내는지도 계속 내가 클래스 카드로 따라 읽고 공부하라. 잠깐만, 앉아서 기다려. 하라 그러는데. 띄엄띄엄 하니까 다 까먹어요, 맨날. 전에 이렇게 쌓아 올렸다가, 이렇게 쌓아 올렸다가, 또 뭐, 안 와가지고 또 까먹고, 응? 또 쌓아 올리다가 또 까먹고. 그러면 나중에 뭐, 시간 한참 지나고, 뭐, 한달 뒤, 두달뒤 다시 하면 또 알파벳 또 까먹어요. 응? 이거 알파벳 뭐야, 이거? 뭐라고? 딱 보면 바로 알아야 돼, 이제는. 이건 뭐야? 아, 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. 이건 Q고, 이건 B인데. 어? D, 여기 있다, 여기, D. 어? 맨날 알파벳 하고 있을 거야, 너? 내가 참 답답해 죽겠다. 너 다시 공부해갖고 와. 내가 분명히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. 너랑 같은 학년 친구들. 다, 클래스 카드 녹음해갖고 제출한다고. 여기 앉아서 딱 시키면은 다 하는데, 내가 봤을 땐 네가 걔들보다 공부 못하는 거 아니거든.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. 다만, 공부하는 습관이 되게 잘못 들어져 있어, 지금. 귀찮으면 안 하고. 하라는 거. 내가 분명히, 따라 읽으라고. 내가 보고 따라 읽으라고. 소리 내서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. 스피킹도 몇번 제출했어? 응? 왜안 하는데? 할줄 몰라서 그래? 할줄 몰라서 그래? 할줄 몰라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할줄안 돼요. 할줄 알면 해. 응? 유치원생이야? 다시 공부해서 오세요. 응?